세탁통에 그물 빠지는 구멍을 콩콩콩콩 미세하게 좀 만들어 놨나 보네요. 그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자, 밀레 세탁기 얘기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비싸고요. 그리고 밀레 세탁기 또 개성이 하나 있죠. 밀레 세탁기 보신 적 있으시죠? 좀 작아요. 이 앞뒤가 좀 좁죠? 이거 우리나라 세탁기랑 좀 다르죠? 밀레는요, RPM 조절 기능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 수입되는 제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통 자체가 유럽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세탁기가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델 스타일이 있고요.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국내형으로 이제 파는 그런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불 빨래가 많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이제 크게 만들고, 또 아메리칸 걔네들 큰거 좋아하잖아요. 걔네는 좀 커요, 일단. 그런데 유럽형은요, 작아요. 걔네들은 이불 잘안 돌리거든요. 클 필요가 없어요. 10kg까지밖에 안 나와요. 대신에 RPM이 1600, 보통은 1400까지 올라가는데요. 1600이면은 엄청 탈수 한번 돌려보잖아요. 탈수력은 진짜 짱이에요. 네, RPM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예요. 회전 속도. RPM 조절을 할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물론 LG나 삼성도 유럽에 추출되는 거는 RPM을 조절을 할수 있게 나와요. 보통 1400rpm까지 올릴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없어서 그 RPM을 맞는 것도 아니고요. 세탁기 구조가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불 넣게 되어 있는 큰 구조의 세탁기를 RPM을 1400, 1600까지 높이잖아요. 세탁기 진동을 잡을 수가 없어요. 크기 때문에. 그만큼 원심력이 크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밀레나 유럽형 세탁기는 작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불 안 넣으니까. 그러니까 RPM이 커도 진동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RPM을 그렇게 세게 할수 있는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유럽에서 세탁기 쓰는 애들은 그래서 무슨 면은 몇 RPM, 무슨 소재는 몇 RPM 쓰는지 걔네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 모르잖아요. 그게 그냥 우리나라의 강이겠지라고 해가지고 1600rpm 돌아가잖아요. 그 옷이 걸레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옷감 손상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천 종류에 맞춰서 RPM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삼성께 그나마 RPM이 우리나라에서는 큰 거에서는 좀 높고요. LG는 이게 진동 정속성을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RPM이 조금 낮아요. 차이가 좀 있어요. 삼성께 1100rpm까지 올라가고, 그랑데 AI가요, 워시타워 저는 900rpm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탈수력이 조금 떨어져요. 대신에 이제 옷감 손상이 좀덜 된다, 이제 그런 부분 있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밀레 세탁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사시는 게 좋다. 유럽 애들은 이불 빨래를 겉에 커버만 하죠. 얇은 것만 하죠. 쪼개 걸안 하죠. 그게 여러분께서 좀그 개념이 있어요. 문화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걔네 기준에 안 더러울 수 있고요. 걔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안 더러운 게 있어요. 꼭 외국이 맞다, 우리나라 맞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냥 문화 차이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애들은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쵸? 신발 신고 침대 위에 들어가, 이불 위에도 올라가요. 그쵸? 걔네는 그걸 더럽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상상도 못 하잖아요. 신발 신고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냥 제 뇌피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루나 또 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쪽인의 문화인 것 같아요. 좀 덩어리나 이런 것들이요.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대신에 국, 찌개 같이 숟가락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그쵸? 이걸 더럽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냥 가족끼리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쵸? 침이 섞이고 뭐 그런 걸 되게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애들은 재채기하면은 bless you 뭐 이렇게 해주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문화에 따라서 느끼는 더러움의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세탁 기의 어떤 이런 것도 좀 다르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뭔가 좀 달라요. 밀레는 드럼의 배수구멍의 바늘 사이즈라 고속으로 돌아가도 옷감 손상이 없다고. 아, 그렇구나. 그게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세탁통에 그물 빠지는 구멍을 콩콩콩콩 미세하게 만들어 놨나 보네요. 그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서양은 시트 문화라 매트리스 위에 패드 깔고 그 위에 매트리스 시트, 이불 밑에 시트가 있어서 그거는 2, 3일에 한 번씩 빱니다. 아, 이래서 어쨌든 이런 문화 차이가 있다. 그런 문화 때문에 세탁기도 뭔가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화에 맞는 세탁기 쓰려면 저는 LG 삼성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미래의 세탁기가 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